마리우스, 드디어 찾았군. 지리엘, 그래. 그래요, 이제 알아보겠군요, 당신. 모습을 감추고 다닐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? 그들은 널 지켜보고 있지.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다, 마리우스. 내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. 용서하십시오, 디리엘. 제발.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. 네 잘못이 아니라고?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단 거지? 방랑자. 네. 바로 방랑자였죠. 도적 성체에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. 저는 다른 불황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지요. 동쪽 문 너머 높은 산 속에서요. 뭐 필요하오? 아, 잠과 싸웠습니다. 며칠씩이나요.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. 수도원의 기억과 그곳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요. 꿈, 기억, 둘을 분간할 수 없게 돼버렸지요.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? 어떻게 저를 찾은 걸까요? 어떻게 부서진 60만 남아 자기 칼무게도 감당 못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?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. 지고 있었고요. 상을 보기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. 공포, 파괴, 그리고 악.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?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까요?
생각하냐고요? 모릅니다. 왜 꿈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? 제가 아는 건 그가 부르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. 그 후로 우리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. 쭉 동쪽으로요. 어서 오시오. 마을에선 안 돼. 반갑소 이방인. 당신이 온 게 그리 놀랍진 않소. 이곳에 온 걸 환영한다 이방인. 네가 온 목적이 우리를 고향에서 몰아낸 악에 맞서기 위한 것임을 안다. 하지만 이건 알아둬라.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는 아카라님이시지만 자매들을 전투에서 지휘하는 건 바로 나다. 황야에서 야수 몇 마리를 죽이는 거로는 내 신뢰를 얻을 수 없지. 강령술사, 당신의 족속을 다시 볼 일이 없길 바랐는데 최근 일들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오는 모양이군. 하지만 당신 돈도 돈이니까 여분의 무기, 그리고 약간의 금과 작은 보석만 내면 앞으로의 모험에 필요한 장비와 교환해 주도록 하지. 자자자자 머뭇거리지 마. 내 상품들은... 안녕하세요. 전 이 아영지의 대장장인 찰씨예요. 강인한...
나는 아카라로 보이지 않는 눈에 자매단의 고위 사제라오. 야영지에 온 것을 환영하오. 안타깝게도 지금은 낡은 벽으로 된 허름한 쉼터밖에 제공해 줄 수 없다오. 또다시 광야에는 거대한 악이 도사리는 곳이 있어. 가샤의 자매단 정찰대의 보고에 따르면 광야에는 거대한 악 내게 맞서는 자 조심할지어다.
짐을 줄여야겠어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안녕하십니까? 아!
조심하십시오. 황야에 타락한 자매들은 아직 쓸 수 없어.
알 수 없어. 소지할 수 없어.
소재할 수 없어. 더 소재할 수 없어.